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저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에 킥룰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쪽에 나와있는 3D 프린팅 된 파츠들이랑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설명드리고 데시벨 측정을 통해서 소리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협찬을 받은 이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는 솜. 아니 아무리 TMC 보드까지 써가면서 모터의 움직임, 스텝 모터죠. 스텝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게 소리가 나는데 가열 부분을 시켜주는 상시적으로 켜져 있는 팬이랑,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브로어 역할로 써주는 게 303010짜리 팬이 총 두 개가 사용되는데 이 친구들의 소음이 너무 커요. 자, 극단적으로 제가 멈춰서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근데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장난 아니죠. 보시는 바와 같이 303010의 팬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킥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조 단계를 한번 걸치게 되는데요. 저도 한번 그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엔더3입니다. 엔더3에 뭐 별다른 팬 같은 개조를 하지 않은 거의 순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이 되지 않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린터가 가동되고 잉 소리가 나게 되면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50보다 좀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을 넘어버리는 크기입니다. 모터가 가동될 때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TMC 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모터의 고주파 소리는 좀 덜 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03010의 팬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킥룰의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전면부 상시 전원에 물려있게 될 친구는 같은 24V고 404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프린터가 가동될 때 이쪽에 바람을 불어주는 브로어 친구 501524 라는 블로어 팬입니다. 그리고 모델링 파이 같은 경우는 싱기버스에서 검색을 해서 찾은 친구고요. 국내 포럼에서도 꽤 많이 다루고 있는 모델링입니다. 싱기버스 링크 자체는 제가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쪽에 블로어 팬을 장착하게 돼서 불어주게 되면요,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한쪽은 왼쪽에서 한쪽은 오른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블로어 팬이 바람을 불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 좀 제거를 해줘서 장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팬망이랑 같이 체결되어 있는 볼트 4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어야, 엄청 긴데? 자, 이렇게 제가 이 두 친구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여기서 납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자르도록 할게요. 이게 상시 전원이랑 그리고 브로어 팬이랑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출력물에다가 이 두 친구를 장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좀 길이가 긴 친구가 필요합니다. M4의 볼트가 필요하면 될 것 같고 길이는 25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긴 길이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구하기 힘든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협찬해줬는데 순정으로 안 쓰고 개조해서 쓴다고 뭘 하진 않겠지? 그러면 뭐 잘 만들던가. 자, 브로우 팬은 적당하게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줬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길이를 적당하게 잘 봐서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싹둑싹둑 잘라주도록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순정이 아닙니다. 야! 모자라니! 모자라니! 네, 이런 식으로 브로어 팬을 먼저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팬도 마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정리도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오히려 납땜보다 이거 선을 다시 끼고 깔끔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었던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개조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교체를 잘 해봤습니다. 좋아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가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넷, 예! 야! 야!
오. 야, 조용하잖아. 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러면은 객관적인 지표 확인을 위해서 그 데시벨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훨씬 조용해졌죠? 야, 좋네.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 SNPS에서 나는 팬 소리가 더 큰 것 같거든요. SNPS 쪽 팬도 교체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팬을 또 정지시켜 놓고 한번 가동 한번 해볼까요? 야, 진짜 조용하다. 저는 처음에 킹론이라는 친구를 가정용으로는 조금 시끄럽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 건 까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0,000원쯤이면은 이 두 친구를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개조를 통해서 이 정도로 조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정용으로 엔더3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조립 같은 난이도도 상당히 낮고 입문자용으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엔더3가 갓더3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엔더3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한 하고 조립 난이도도 되게 낮으면은 3D 프린터 정말 입문자들 킹론 되게 안정적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엔더3의 사이즈는 220x22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8x18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180x180이 작다고 느껴지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출력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더 출력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나 솔직히 좀 많이 추천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전면부에 있는 팬만 가동되는 소리가 약 50이 넘지 않는 약간 49 수준이 되는데요. 한번 간단한 출력물, 아까 전에 이 출력물들을 다시 뽑으면서 소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될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브로어팬이 동작 안 하면 이거 망하잖아요. 덤, 덤, 어, 리. 데시벨 확인해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브로어 팬도 잘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면부에 노즐목 시키는 친구들도 다 돌고 있는데도 소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킹론은 어느 정도 손을 봐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SNPS 자체를 교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SNPS 같은 경우에는 220V를 다루기도 하는 전자가 아닌 전기 영역이죠. 그래가지고 이 안쪽을 함부로 뜯어서 개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추천하지 않고 교체를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와, 소음 적으니까 아이고 너무 좋다 이 자식들아. 여러분들 새로운 덕트를 이렇게 달고 귀여운 개구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 탄소베드의 패턴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3D 프린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순정 상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팬의 소음을 줄임으로써 기계의 완성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메일을 받아봤는데 킹론 측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팬의 소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모델 같아요. 가격도 10만원대인데 히트 베드도 있지, 인터페이스도 10만원대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야!